여러분 오늘은 무슨 날? 사랑하는 날. 오늘 김치 맛은 무슨 맛? 사랑하는 날. 해마다 추운 겨울이 되면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마음이 훈훈해집니다. 오늘은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현장으로 떠나봅니다. 서귀포 제주 영어교육도시 인근에 자리한 농촌마을 보성리. 오늘은 마을에서 김장김치를 하는 날입니다. 아, 냄새 좋다. 안녕하세요, 부회장님. 네, 안녕하세요. 야, 오늘 이제 제가 김장을 함께 한구로 왔는데, 아, 예, 예. 야, 금강산도 식후경 예, 예, 예. 하기 전에 그 배고픈 저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예, 예, 예. 이것으로 식당으로 오라고 하셨군요. 아, 예, 근데 김장 하고 난 다음에 식사는 하실 거고요. 네. 예, 예. 저희 이 식당은 저희 마을에서 운영하는 식당이고요. 예예. 예. 그래서 지금 식당 운영한 지는 지금 5년째, 올해로 5년째 되는 거예요. 아, 그럼 예, 여기서 예, 밥을 여기서, 먹는 게 아니고 여기서 아, 김장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김장을 하시는구나. 네네네네네. 예. 그동안은 부녀회 회원들이 모두 합심해 김장을 해왔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임원들만 모여 김장을 하게 됐는데요. 김치는 모두 마을 노인회 어르신들께 나눠드린다고 합니다. 정종우 리포터도 보고만 있을 순 없겠죠. 함께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수고 많으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오늘 전체 할 분량이 몇 포기 정도나 되나요? 몇 포기예요? 500포기? 500포기? 매년마다 이런 행사를 하시는 거예요? 네. 서로가 하면 즐겁고. 즐겁고. 네. 갖다 주면 고마워하고 하니까. 그럼 오늘은 전체 몇 분 정도 나오신 거예요, 이 마을에서? 아, 부녀회 네. 임원 반장님. 부녀회 임원 반장님들. 70년대까지만 해도 마을에서 함께 김장을 하는 일은 연중 큰 행사나 다름없었는데요. 요즘은 보기 힘든 풍경이 됐습니다. 식단이 서구화되고 핵가족화가 진행되면서 가정에서 소비하는 김치의 양도 많이 줄었기 때문이죠. 이곳은 마을 부녀회에서 경작하는 배추밭입니다. 친환경 농산물을 직접 재배해서 마을 식당의 식재료로 쓰고 있는데요. 김장에 쓸 배추도 직접 키웠습니다. 알이 꽉 찼어. 일찍 심어갖고. 아, 올해는 저희가 일찍 8월부터 심어갖고 좀 일찍 심었어요. 그래서 일찍 물 주고 해서 다른 데보다 속이 많이 찬 편이에요. 그래서 일찍 김장 준비를 하려고 한 6개월에 걸쳐서 이렇게 재료를 준비하고 웬만하면 저희 마을에서 나는 농산물을 애용하려고 합니다. 김장에 쓸 재료 하나하나까지 세심하게 준비하는 부녀 회원들입니다. 재료가 좋으니 김치 맛도 좋을 수밖에 없겠죠. 맛있는 김치 드시고 어르신들이 이 겨울을 잘 지낼 수 있길 바라며 다들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저 하는 거 보니까 장가 잘 갈 것 같아요. 충분. 야, 다행이다. 1등 사위. 특등 사위, 특등 사위. 따님 있으세요? 예. 이제 딱 딸 맞은 딸 하나 있다. 장모님, 김치가 여기에. 아. 야, 한 번 더 보자. 야, 맛있겠다. 자, 준비 공개합니다. 아, 마음에 안 드세요? 마늘 최고, 최고. 자, 자. 아, 공부도 많이 하고. 맛있게 먹어라. 야, 역시 이 사랑이 듬뿍 담겨가지고. 야. 이거 얼마나 진짜 사람과 정성을 담은 김치야. 드시는 분들은 정말 감사하고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자, 그나저나 우리 이제 어머님은 해가 바뀌었는데 새해 소망 바라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새해 소망 너무 많아가지고 코로나가 고 싶어요. 일단은 회사
이렇게 세상이 뒤집어졌으니까 일단 세상이 편안해졌으면 좋겠고요. 예? 모든 우리 가정에 저 건강과 행운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 저 오늘 너무 열심히 했어요. 아까 우리 어머니도 여기다가 놔놨다. 우리 어머니도 여기다가 놔놨다. 아 세상에 이렇게 이름 웃으면서 해야 돼. 올해는 적은 인원으로 김장을 하려니 힘들 법도 하지만 함께 웃으며 즐겁게 하다 보니 어느새 김장이 모두 끝났습니다. 김장김치는 바로 포장을 해서 어르신들 댁으로 배달 갈 준비를 하는데요. 가족이나 이웃들이 모여 겨우내 먹을 김치를 함께 담그고 나누는 우리의 김장 문화.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으로 등재될 만큼 소중하고 가치 있는 우리의 식문화 중 하나입니다. 해마다 겨울이면 이렇게 지역사회 곳곳에서 김장 나눔 행사들이 이어지면서 우리 사회를 더욱 따뜻하게 합니다. 노인회에서도 코로나19로 경로당에 오지 못했던 회원들을 위해 쌀을 준비했습니다. 회장님, 네네. 지금 이제 이 쌀이랑 김치 예. 어디로 지금 배달 가면 될까요? 아 지금 이 집인데요. 예. 저희 마을 노인분 중에 한 분이시거든요. 예. 일로 들어가시면 되실 것 같은데요. 네. 네네네. 오늘 참 배달하기 좋은 날씨예요. 네. 좋아하시겠죠? 네, 그럼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배달 왔습니다. 배달. 아버님 이거 제가 직접 담근 김치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시고 건강 잘 챙기세요. 예, 이거 먹고 오래오래 살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예, 감사합니다. 이야. 맛있게 드세요. 예, 우리 분 회장님 감사하고 우리 이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계세요. 이거는 노인에서 드리는 거고, 예, 쌀. 고맙고 미안한 뿐이죠, 예. 매년마다 해줘서 너무 고마워서. 올해 겨울도 어김없이 보내온 김치에 어르신은 미안한 마음이 앞서나 봅니다. 부녀 회원들의 정성이 담긴 김치는 마을 어르신들의 한겨울 소박한 밥상을 채우는 맛있는 반찬이 되겠죠. 이런 그 따뜻한 행사를 네네.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아, 계기는요. 저희 여기 윤성인의 식당, 우리 마을에서 하는 저기 식당인데요. 그때 이제 하시면서 처음 개업하시면서 이거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그게 이제 발판이 돼가지고 매년 해가지고 지금 올해 5년째입니다. 올해 5년째. 예. 코로나로 마을 행사도 취소되고 어느 누구보다 적적한 시간을 보내셨을 어르신들. 오늘 하루 김치 배달에 마을은 활기가 돌았습니다. 얼마나 수고들 힘쓰간 게. 이게 우리는 말을 못하고 다게. 아이고 미안해서야. 이건 어른들 무심 그대로 자기 부부도 아니고 이제 참 동네 어른 할머니들 다 그렇게 해주자가 난 얼마나 수고들 많이 힘쓰가. 아이고 감사합니다. 나오지 마시다. 나오지 마시다. 나오지 마시다. 고맙습니다. 뿌듯하고 부모님 생각도 나고 예예예. 예. 좀 한편으로는 좀 그렇네요. 자 김치를 우리 어머님께 쌀은 아버님께 맛있게 드세요. 더욱 하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추운 겨울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우리의 김장 문화는 앞으로도 쭉 계속될 겁니다.